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롱블랙 임미진 대표님, 김종원 부대표님과 롱블랙이 정의하는 감각의 시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스 글로소리 스토어에서 정말 진솔한 강연 보여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영감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와서 보시니까 시몬스 글로소리 스토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감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대표님 보실 때 이건 좀 부족해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도 시몬스 글로소리 스토어가 작년 처음은 아니고 저희는 늘 감각적인 공간들을 많이 이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여기 세 번째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부터 1층부터 이렇게 다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이 구석구석에 이런 어떤 것들을 배치해 놓은 이유들을 막 설명을 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각적인 브랜드는 왜 그걸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배치해 놓은 걸 보고 굉장히 감각적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많은 분들이 느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어떤 가치 중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감각적인 거에 반대를 이야기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립적인 단어로서 감각의 반대? 지금의 감각의 시대 그 전의 시대는 조금 더 기능이 중요했던 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도 사실 기능으로 시장에 소구를 하려는 제품과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아마 다른 말 아닌가도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롱블랙은 그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는 이런 감각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돼도 될 것이다. 네. 이미 많이 올라온 자본과 기술을 어떤 감각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제안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챌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감각이 그런 결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각적인 것과 거리가 너무 멀었었던 사람이어서 이런 강연도 특별하고 이런 콘텐츠를 계속 구독하는 것이 저한테는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균형 있게 사람을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기능이라든가 그 본연이 해야 되는 그 일들, 핵심 것, 가치들 이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걸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안 그래도 목말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MBTI 있는 두 분 다 그러면 이제 S신 건지 감각적인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걸 추구하지만 사업을 하는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오히려 막 숫자와 친하고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MBTI가 ENTP이긴 한데요. 원래 ENFP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ENTP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을 땐 정말 저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ENTJ라고 나와서 절대 나는 J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MBTI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때 IN 뭐였던 것만 기억나요. 근데 주변에서 J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저랑 부대표님이랑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움이 사실 어려우면서도 같으면 조화가 없잖아요. 거의 조화가 필요 없잖아요. 서로 다른 분이 조화롭게 계실 때 더 사실 의상까지도 조화로운 느낌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먼저 임미진 대표님께서는 중앙일보 기자로 오랫동안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다가 신사업 스포린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셨던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시고, 그렇죠? 김정은 부대표님께서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도 하시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하고 중앙일보 포린 같은 이런 구독 서비스 론칭을 또 성공적으로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타임앤콜을 설립을 하셨고 이제 지식 콘텐츠 롱블랙을 이제 만들게 되셨는데 처음엔 투닥투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다는 거는 어떤 비전이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콘텐츠를 기획해서 생산을 오래 해본 플레이어와 저는 이제 그 콘텐츠를 오랫동안 팔아본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합도 잘 맞았고, 그리고 좋은 글이 부족하고 이 좋은 글을 또 읽는 이 문화가 너무나 이제 그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뭐 독서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새로운 미디어로서 좀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 그리고 텍스트 시장이 사실은 올드하다, 뭐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텍스트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콘텐츠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 비전이 굉장히 맞아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런 그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신문사에서 기자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냥 기사만 잘 쓴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특히 신문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에서 어떻게 이 기사들을 전달해야 되지? 그 전달하는 과정에 전문가와 제대로 손을 못 잡은 것 같다? 제가 지금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신문사는 지금도 좀 기자 중심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스페셜리스트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페셜리스트가 결합하는 게 콘텐츠 서비스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콘텐츠 서비스잖아요. 근데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일부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면 잘 설계되면 콘텐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한쪽이 빠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했다? 이건 정말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만 지나면 글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퀄리티 자체가 너무 고퀄인 콘텐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료로 구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또 타인에게 내가 본 것들 또 무료로 공유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걸 누가 해? 그럼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지. 좋은 글들을 오늘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고스란히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다가 나중에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과감하게 하셨고 그 부분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의 트렌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좀 공유하고 자랑도 하고 이런 콘텐츠는 어떤 거였나요? 지금 그 롱블랙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콘텐츠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일단은 비즈니스에서 파워풀한 인정을 받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리조트, 프리미엄 리조트 브랜드 아난티를 소개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향수 브랜드 르라보,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서 나 이 브랜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궁금했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서 공유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레거시한 미디어는 팩트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은 뒷이야기들 어떻게 뭐 참여했고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담으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 공간이 여기 왜 생겼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기획 의도를 이해한다거나 공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봐야 진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정성 우리가 경험을 하고 싶은데 또 인사이트는 거기서 얻는 거잖아요. 결과물을 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보면서 얻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뭐 말을 잘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분들, 에디터분들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성향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희는 에디터분들이 사실 그 매일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이시니까 그분들의 자질이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에디터분들과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사활이 걸린 일이긴 하죠.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걸 보고 좀 뽑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독실님을 인터뷰를 한다면 한두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롱블랙처럼 9천자 만자에 가까운 콘텐츠를 잘 뽑아낼 수 없어요. 적어도 4시간, 많게 6시간 정도를 계속 인터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은 더나 콘텐츠 총괄하는 에디터 이런 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편은 그래서 이걸 보는 것들이 어떤 트렌드라든가 감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공부에도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되게 네. 유리한 문장들, 사실 이제 콘텐츠를 짧게 짧게 짧은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자 정도 되는 것을 매일 읽는다? 성장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콘텐츠가 바뀐다는 게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평균이 사라진 시대, 이제 평균은 없고 대중의 모두를 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난무난하고 이런 상품들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롱블랙이 매일 한 편의 텍스트라고 하는 걸 모토로 해서 독특하고 매력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 비결이라는 게 있을까요? 기존의 각각 플레이어들은 그 쏠려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면 콘텐츠만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균형감 있게 계속 저희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우러지는 게 결국에는 100점이 되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 결국에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3요소가 잘 어우러지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네. 자기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더 좋아, 사람들도 이걸 더 좋아할 거야 라는 그런 거.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 감각적인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00년 삼촌자의 글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차별화할 수 없죠. 차별화된.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썼는데 이제 에디터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데 읽어주세요. 우리 콘텐츠가 좋아서 뭐 우리 거를 뭐 구독을 해주세요를 좀 넘어서는 좀 많은 거를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단순히 이거 뭐 유료 구독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냥 결이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저희 뭐 비즈니스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네. 반드시 꼬박꼬박 많이 읽어야만 구독 서비스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우리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박꼬박 들어와서 매일매일 읽게 만들지? 라는 게 고민이었고, 네. 우리가 제안한 24시간 시스템이 거기에 굉장히 잘 들어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글을 써서 뭐 포털 메인에 걸리고 이런 트래픽보다 저희가 매일매일 발행하는 트래픽이 절대 작지 않거든요. 내 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충분히 만족을 이미 시켜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루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 장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감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공유가 돼서 쓴 분들의 글을 더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읽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 되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공들여 쓴 글을 지나고 나면 못 읽는 게 아깝지 않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사도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지만 그 기사를 검색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사실은 기사도 발행되고 나면 보통은 서너 시간 안에 소비되는 거지, 그렇게 막 3년, 4년 뒤에 계속 그 기사가 소비되는 건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읽으세요. 이게 되게 뭐랑 비슷하냐면 오늘만 세일. 맞아요. 이러면 마트에서 막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를 넘어서 오늘 안 하면 없어집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볼 거라는 거죠. 글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지식 콘텐츠를 본다는 건 운동하고 되게 비슷해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는데,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만화도 보고 싶고 이불 밖은 위험하죠. 웬만하면 이렇게 긴 글은 조금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누워있고 싶은데 근데 운동을 하는 나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운동 서비스 어떻게 해요? 강제하잖아요.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렇죠. 전화하고 네. 그렇게 강제하잖아요. 그게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러닝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읽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내일 안 되면 못 읽어요. 예, 라고 강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을 가지냐면, 아, 나 역시 멋진 사람이야. 나 약속한 거 지켰어. 롱블랙이 나를 도와줬어. 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게 작게 쪼개서 작은 거에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라고.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오, 나 정말 멋진 사람이네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에 나에게 스스로 칭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오늘도 어김없이 롱블랙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냥 오늘 하루 흘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성취들이
그날그날을 굉장히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부 대표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성취예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그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자로 오래 계셨었으니까 뉴스가 원래 그렇게 빠르게 소비되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는 원래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보면 약간 방향이 있어 보여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나오게 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요즘엔 트렌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기업들도 좀 사회적 기업들 혹은 뭐 ESG 경영을 하는 곳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많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롱블랙 피플들이 배우고 싶은 게 있을까? 배울 게 있는 브랜드 또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 브랜드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제안이 감각적인 제안인가?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똑같지만 저희는 일단 라이프스타일 의식주 기준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고, 네. 서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신 분 혹은 뭐 팀 혹은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작업을 들어갔는지, 어떤 미션과 어떤 뭐랄까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앞단에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거기서 서로가 이제 에디터나 저희 기획팀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단의 그 기획 작업을 굉장히 내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 신생 브랜드들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아직 단단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브랜드들도 물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 아쉽지만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취재를 하다가도 사실 접기도 하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글을 다 썼는데 그게 빈약하게 나오면 사실은 아쉽지만 폐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구독이 되는데, 읽다 보면 새로웠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정도 돼 보니까 뭐 어제 봤던 거랑 오늘 봤던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이제 좀 그만 읽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그 퀄리티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도록.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다이내믹하게 느껴지도록. 이번에 좀 큰 브랜드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굉장히 작은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비즈니스가 깊게 분석된 글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약간 문학이라든가 예술 분야를 한번 다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루할 틈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게, 어떤 뇌과학적으로도 보이는 걸 보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은근하게 한 번씩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 또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또 한번 기억시키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컨텐츠의 분류를 해서 이제 군을 묶었을 때 똑같은 게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충격도 계속 가게 되면 역치를 계속 넘는 자극이 오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잔잔한 컨텐츠도 한번 나오고 좀 사람 놀리는 그런 내용도 나올 것이고, 서사가 좀 완벽한 컨텐츠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좀 지루하지도 않고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오늘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기다려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 쪼개서 작게 작게 보람을 느끼면서 한 주 한 달씩 넘어가는 게, 사실 1년으로 보면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겠죠, 내가.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목표를 세우고 가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지치니까. 맞아요. 네. 쪼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년 목표를 항상 우리가 세우는 게 1월 1일이 될 때 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너무 크니까 하기 힘들어서 안 하다 보면 이미 늦었어. 그럼 내년을 포기해버리는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몇 개월 내에 얼마를 깨겠다가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책도 한 권 두꺼운 책, 뭐 코스모스를 샀어요. 코스모스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를 오늘 최소한 5장을 읽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번 달 안에 다 읽겠다라고 하면은 시작을 못 하다가 포기하는 맞아요. 상황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것들에서 보다 보면 기업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요. 기업,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의 특징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해요. 인터뷰를 계속하고, 이제 에디서님도 엮고 이렇게 기획하는 단계에서 보실 때, 사회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또 보이실 것 같거든요. 요즘 왜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의 MZ세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살아온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럴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저희 세대도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에 대한 포비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거, 들었던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라는 어떤 그런 그 의식들.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선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롱블랙 노트 중에서 인기 있는 노트들을 소개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회적인 의식, 큰 의미를 담은 브랜드들을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 라고 하고 돈줄을 내주시잖아요. 돈줄. 네네.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도 반은 이런 걸 좋아하네 라고 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시작됐을 지연정 네. 그 트렌드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죠. 지금은 그렇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이럴 것 같아요. 너희들은 고생을 몰랐으니까 그래라고 할 수도 있고 철이 없으니까 그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누군가가 더 선에서도 아니고 이런 자라온 환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극도의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선택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기업들 ESG 경영을 하는 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20대들에게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도 굉장히 폭력성에 굉장히 민감하고 배려심이 굉장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다 약간 진보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어쨌든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로서로 조심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롱블랙이 가지고 있는 미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정보가 넘치는 것처럼 물건도 너무 넘쳐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라고 스스로 이제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항상 그걸 서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누군가 대신 발굴해서 맞아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커피 한 잔 값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매력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매일매일 그거를 찾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며칠 빼먹게 되고 그다음 두 달 있다가 하나 또 새로운 걸 접했을 때 야 너무 귀하고 너무 대단하다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생각은 있는데 사실 그걸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매일매일 배달 온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성원을 모아서 인사이드 토크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난 이거를 질문하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전 PR 마케팅 팀 우미애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신 거 너무 잘 인상 깊게 들었고 그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ES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롱블랙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롱블랙의 ESG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 팀원들 모두가 굉장히 좀 엄청난 힘을 내면서 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글을 통해서 좋은 글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성장시키겠다라는 되게 뚜렷한 비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글을 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의 소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로서 읽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를 이제 넘어서서 뭔가 읽고 그 다음에 읽었으면 거기 가보고 뭐 시몬스를 읽었으면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리빙 페어를 가본다거나 이천을 가본다거나 여기 와봐서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읽고 가고 하면서 이제 그게 축적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도 다른 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뭐 24시간 이런 게 사실은 엄청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커머스나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쪽 시장이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냥 갖고 와서 붙여만 놓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롱블랙을 이용하는 분들이 읽고 또 읽었으면 또 뭐 사보시고 가보시고 하면서 이걸 축적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열심히 예습 복습하세요. 그럼요. 예를 들면 어디서 어떤 전시가 열린다. 네네. 뭐 어디 팝업이 생긴다. 뭐 카페가 연다. 누가 그 카페 사장이 여기서 또 카페를 연다.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말마다 열심히 가세요. 그것도 일의 일환으로서 인사이트를 계속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질문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시몬스 탤런트 디벨로먼트 팀의 경재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롱블랙 구독자 1인으로서 오늘 롱블랙의 철학이랑 대표님이랑 부대표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콘텐츠에는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롱블랙이 하고 싶은 이야기랑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이런 지점을 찾으시는 통찰력을 저희가 어떻게 또 발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저희 콘텐츠 팀하고 회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 가장 감각적인 이야기를 전하겠다라는 굉장히 분명한 콘텐츠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약간 이 미션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가끔씩 소개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건 굉장히 폭넓은 주제니까 어떤 약간은 좀 그 딴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전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편성이 너무 원래의 취지와 벗어난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피드백들을 계속 받게 돼요. 요즘 롱블랙 좀 결이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처음에 좋았던 느낌이 왜 사라지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한 며칠만 달라져도 나와요. 그랬을 때 굉장히 네.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아예 롱블랙 노트 지수라는 걸 내부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이 노트를 하루에 몇 분이나 보셨지? 어디까지 완독하셨지? 그리고 몇 명이나 공유하셨지? 그리고 점수를 얼마나 주셨지?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100점 만점의 지수를 만들고 그래서 각 노트가 얼마나 큰 만족도를 드렸는지를 좀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지를 계속 좀 재고 있다? 혹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네. 저희가 고객에게 오는 질문을 다 하나하나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예를 들면 저희 노트 중에 반말로 쓰는 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말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경쾌해서 반말로 썼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네. 우리가 원래 뭘 하기로 했지?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실제로 한 분 한 분이 주는 피드백도 소중하지만 이 분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지표로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건 정말 바꿔야겠다 생각하면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원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완독했던 글들이 어떤 글일까? 내가 관심을 갖고 클릭했던 페이지가 어떤 걸까? 이런 수치적인 거죠. 숫자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잘 통계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 무시하지 않지만 좀 판단은 또 냉정하게 하는 그런 균형이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그래서 합니다. 어떤 노트가 좋으세요? 라고 여쭙는 것보다 사실은 얼마나 이 노트를 보셨지? 어디까지 보셨지? 라고 읽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빅데이터가 우리를 파악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네. 나는 뭘 좋아합니다라고 체크하는 거랑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지 보면 뭐에 관심인지 맞아요. 알게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또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안녕하세요. 탤런트 디벨롭먼트 팀의 최예솔이라고 합니다. 전 종원 부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서비스 설계하시면서 되게 많은 곳에 소소한 것까지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정성을 기울이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무료로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유료 콘텐츠를 하루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또 막 멤버십 회원이면은 무료로 링크를 따서 단톡방이나 친구한테 주면 그걸 또 24시간 동안 무료로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실님도 얘기했지만 어뷰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막 굳이 내가 돈 주고 봐야 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싶어져요. 대부분의 유료 플랫폼들은 약간 가려놓고 이제 더 보려면 이제 읽으라고 하죠. 저도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구매를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보면 없는 초기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다 마케터로 만들까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재밌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를 읽으면 분명히 퍼뜨리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정한 초반의 코어 멤버들은 분명히 이걸 공유할 텐데 네. 그때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무료로 풀었고 실제로 이 무료 공유 링크가 엄청나게 생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10만 명이 본다고 치면 이걸 막으면 막고 돈 내라고 하면 과연 거기서 1%, 2%가 전환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롱블랙 서비스를 알리고 오히려 각각의 이용자분들이 저희의 마케터가 돼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한테 계속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독실님이 이걸 봤으면 네. 주변에 비슷한 사람을 본인이 타겟팅을 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SNS에서 많이 굴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초반에 저희 이야기가 많이 퍼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 같아서 1박 2일 캠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용블랙 임미진 대표님 그리고 김종원 부대표님과 함께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좀 귀감이 되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은 오늘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한번 나눈 이야기와 또 날카로운 질문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감상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너무 이렇게 힙한 브랜드에서 힙한 공간에 저희 초대해 주셔가지고 롱블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롱블랙 평소에 읽어주신다니까 더 감사하고 왜 시몬스가 잘 되는지 알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예,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대표님? 네, 저도 시몬스 이천도 가보고 가서 커피도 먹어보고 뭐 리빙페어도 가서 줄도 서보고 사실은 이제 시몬스의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공간에 나와서 뭔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그 재밌는 경험이고 영광스러웠고요. 뭐 앞으로도 저도 이제 이 시몬스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남들이 안 하는 재밌는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롱블랙 임미진 대표님 그리고 김종원 부대표님과 함께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몬스 토탈라이징 프로젝트 강연도 다양한 주제를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my.